저는 지나라, 달다림의 첫 번째 승천자입니다.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는 일당 중 하나가 가미츠에게 라크시르를 신청했습니다. 놈은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라 군주가 되려는 겁니다. 병력을 제 주위에 배치해 주십시오. 아군의 사이오닉 지원이 있으면 놈의 승천을 끝낼 수 있습니다. 라크시르 의식이 곧 시작됩니다. 아몬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라 탈다림을 다시 장악하려 합니다. 첫 번째 승천자로서 전 이 반역자들을 박멸하겠습니다. 그대들 양쪽의 병력이 모두 제 곁에 있어야 제가 사이오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승천자 지나라입니다.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고 있는 탈다림 세력이 제가 라크시르를 신청해 왔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 용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제가 승리할 수 있게 그대들 양쪽 병력을 모두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대들 양쪽 병력이 모두 절 지원해야 합니다. 병력을 즉시 제게 보내십시오. 절 지원하려면 그대들 양쪽 병력 모두를 제 곁에 배치해야 합니다. 왜 한쪽 병력뿐입니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양쪽 병력이 모두 제 곁에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두 분이 함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양쪽의 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병력을 제 곁으로 보내십시오. 양쪽 병력이 모두 절 지원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한쪽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한쪽도 어서 보내십시오. 좋습니다. 그대의 힘이 제 몸을 타고 흐릅니다. 곧 아몬의 용사는 심연 속으로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그대가 주는 힘으로 이 얼간이들을 끝장내겠습니다. 이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그대의 지원을 얻었으니 이제 이 더러운 반역자를 처단할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대가 주는 힘으로 이 무모한 반역 행위를 심판하겠습니다. 이 병력 지원은 제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대의 목표입니다. 아몬이 자신의 용사를 지원할 증원군을 보냅니다. 놈들과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십시오. 아몬의 하수인들이 용사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격하십시오. 저기 용사를 지원할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으로 맞서십시오. 적 지원군이 용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적 한 무리가 아몬의 용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아몬의 용사가 지원군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놈들을 제거하십시오. 적 병력이 사이오닉 힘으로 자신의 용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적들이 자신의 용사에게 사이오닉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놈들의 지원을 차단하십시오. 이 반역자들은 아몬의 강력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놈들을 처치해 용사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몬의 숭배자들을 등에 업고 용사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적 용사의 지원군을 처치하고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역시 무자비하시군요. 적의 지원군을 말살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몬에게 순종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어리석은 것들, 탈다림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알라라크님의 통치가 끝나면 오직 나만이 그분을 이어받으리라. 달다리면 아몬의 소나기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이 반역자들은 사슬에서 제거될 겁니다. 승천은 오직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아몬의 한심한 하수인들에겐 어림도 없죠. 그대의 병력이 당했습니다. 제가 너무 밀리기 전에 어서 새 병력을 보내주십시오. 아몬이 그대의 병력을 몰살시키고 저에 대한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병력을 더 보내십시오. 그대의 병력이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 정도입니까? 모두 적들에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즉시 증원군을 보내주십시오. 이 패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몬의 용사가 이렇게 밀어붙이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아몬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어서 추가 병력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절 지원해줄 병력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반란을 진압하겠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려면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지체 없이 제게 병력을 보내십시오. 그대들의 양쪽 병력이 모두 제 곁에 있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크슈르에서 승리하려면 그 힘이 필요합니다. 아몬의 용사가 승리하게 될 순 없습니다. 병력을 즉시 제게로 보내십시오. 한가하게 이야기나 나누려고 그대를 부른 게 아닙니다. 승리하려면 그대의 사이오닉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서 병력을 보내주십시오. 아몬의 용사가 밀리고 있습니다.
놈은 곧 구덩이 속에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그대의 지원이 효과가 있습니다. 적 용사는 우리의 기세를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제가 적 용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대의 힘을 제게주십시오. 이 반역자들이 전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진지를 파괴해야 이 얼토당토하는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적이 구덩이로 가는 경로에 요새를 구축한 모양입니다. 요새를 불태울 준비를 하십시오. 적 기지 하나가 승리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모조리 먼지로 만드십시오. 망각이 아문의 하수인들을 기다립니다. 사이오닉 지원을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제가 놈들을 그 안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대의 병력을 계속 제 곁에 붙여주십시오. 제가 놈의 숨통을 끊겠습니다. 이 싸움을 끝낼 시간입니다. 계속 힘을 주십시오. 제가 아문의 용사를 짓밟아버리겠습니다. 제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문에게 달다림을 내주고 싶지 않거든 어서 지원 병력을 보내십시오. 아문의 용사가 아문으로부터 너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를 뒤바꾸려면 그대의 병력이 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문의 용사가 너무 많은 힘을 얻게 내버려뒀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으십시오. 재물의 구덩이까지 거의 다 밀렸습니다. 서둘러 아문의 용사를 밀어내지 않으면 달다림을 잃게 됩니다. 아문의 용사가 구덩이 쪽으로 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 못 버팁니다. 늦기 전에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 의식을 도와주러 오신 거 맞습니까? 구덩이 입구까지 거의 다 밀렸습니다. 병력을 보내 절 지원해 주십시오. 구덩이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병력을 즉시 제게 보내십시오. 모든 걸 잃기 전에. 아문의 용사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저 구덩이로 떨어질 땐 그대들도 끌고 들어갈 겁니다. 슬레인을 배회하는 원시 생물들이 우리 쪽으로 너무 접근하면 라크슈르에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주위에서 원시 생물 여러 마리가 감지됩니다. 그것들의 사이오닉 울음소리가 거슬리는군요. 혹시 여유 병력이 있으면 놈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저 어슬렁거리는 원시 생물들은 항상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병력에 여유가 있다면 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원시 생물을 한 마리 처치하셨군요. 이제 두 마리 남았습니다. 이 원시 생물들은 언제나 골칫거리였습니다. 나머지 두 마리도 제거하십시오. 첫 번째 야수가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둘도 처치하십시오. 원시 생물이 그대의 전사를 고치 안에 가두었습니다. 전사가 놈에게 먹히지 않게 풀어주십시오. 전사 하나가 원시 생물이 만든 고치 안에 갇힌 것 같습니다. 전사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재미있군요. 전사 하나가 원시 생물이 만든 고치 안에 갇혔습니다. 그대가 풀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시 생물을 또 하나 제거했습니다.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원시 생물 두 마리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세 번째 놈도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하십시오. 성가신 생물 같으니 기회가 되면 마지막 한 마리도 처치하십시오. 원시 생물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다시 라크슈르에 온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언젠가는 제가 이 원시 생물들을 멸종시키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닥친 일에 집중하시지요. 근방에 있는 원시 생물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역시나 가차 없으시군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첫 번째 승천자인 내가! 난! 사령관님, 그대들이 달다림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전 죽어서도 영원히 그대들을 괴롭힐 겁니다! 제 말이 들리십니까? 라크시르가 끝났습니다. 놈의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알라라크님께 도전할 땐 이렇게 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대들의 지원이 효과가 있었군요. 그 전술을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알라라크님께 직접 도전할 날을 대비해 감히 저에게 도전하려 하는 자들에게 따끔한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사령관님, 전투에서 보여주신 용맹에 감사드립니다. 군주님, 아몬의 추종자들이 아직 내부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용사가 제게 라크슈르로 도전해왔습니다. 달다림을 장악하려는 속셈입니다. 반역자들은 반드시 징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대와 동료 사령관 병력 양쪽의 사이오닉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주 알라라크님, 아직 아몬에게 충성하고 있는 승천자 하나가 라크시르로 재계에 도전해왔습니다. 힘을 합쳐 놈을 짓밟아야 합니다. 그대와 그대 동맹의 사이오닉 지원이 있으면 누구도 절 막을 수 없습니다. 절 지원해 주십시오. 함께 이 반역자를 압살하는 겁니다. 군주님, 탈다림 내부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몬을 숭배하는 일당이 라크시르 의식을 통한 쿠데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전 이 도전자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대와 그대 동맹의 사이오닉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주님, 한쪽 병력의 힘만으로는 이 도전자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양쪽 병력을 모두 제게 보내주십시오. 한쪽 병력으로만 저를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제가 이 도전에서 패배하면 놈들의 다음 목표는 바로 군주님입니다. 양쪽 병력 모두의 지원이 없으면 이 도전자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제가 승리하는 게 알라라크님께도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제 능력을 믿고 계신 건 알겠지만 승리를 거두려면 양쪽 병력 모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크시르 의식에서 사이오닉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라라크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요. 양쪽 병력 모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주 자리에 오르신 이후로도 발끝이 전혀 무뎌지지 않으셨군요. 그 점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알라라크님, 정말 대단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대의 전술을 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걸요. 적의 지원을 끊으셨군요. 전사들을 몇몇 잃긴 했지만 문제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적은 크나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적 용사에 대한 지원이 끊겼습니다. 대담한 전략이었습니다, 알라라크님. 적들을 잔인하게 제거하셨군요. 군주님, 아몬의 병력이 그대의 군대를 쓸어버렸습니다. 승천의 사슬을 지탱하는 건 결국 가장 약한 고리임을 명심하십시오. 알라라크님, 그대의 힘이 고작 이 정도일 리는 없습니다. 탈다림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최정의 병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아무래도 상대를 얕잡아 보신 것 같군요. 그 성향 저도 기억해 놓겠습니다. 일단은 증원군을 더 보내주십시오. 알라라크님, 그대의 전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부디 이번 한 번뿐이길 바라겠습니다. 병력을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난번 승천 이후 약해지신 겁니까? 아니면 이참에 절 제거하시려는 겁니까?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 탈다림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냥 구경만 하라고 그대에게 이 도전을 알린 게 아닙니다, 알라라크님. 제겐 절 지원해줄 병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군주님, 탈다림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시려면 제가 승리해야 합니다. 어서 지원 병력을 제게 보내십시오. 지금은 제 힘을 시험할 때가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병력을 보내 제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알라라크님,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도전에서 승리하려면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지원군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절 지원하는 게 목표라는 걸 굳이 알려드려야 하는지요? 제가 저 구덩이로 떨어지는 게 보고 싶으시거든 직접 절 떨어뜨리십시오. 군주님, 제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대의 권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동맹과 함께 절 지원해 주십시오. 알라라크님의 능력이 고작 이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관망하시는 건지요? 적을 밀어낼 수 있게 지원 병력을 보내주십시오. 군주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병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대의 권력 역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군주님, 재물의 구덩이 쪽으로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절 지원해 주십시오. 아몬이 탈다림을 정복하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제 구덩이가 보입니다, 알라라크님. 절 지원해 주십시오. 전 여기서 쓰러질 수 없습니다. 천하의 알라라크님이 겨우 이 정도셨습니까? 여기서 제가 패배하면 사슬 전체가 다시 아몬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라크시르 의식 때의 아르타니스의 지원도 이렇게 보잘것 없었습니까? 뭐라도 하십시오. 아몬의 용사가 승리를 차지하기 전에 구덩이까지 거의 다 밀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이십니까, 알라라크님? 이 반란이 성공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절 도와주십시오, 군주님. 안 그러면 탈다림이 아몬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대에게 저주가 내리길. 결국 이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까?
그대는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끈 겁니다. 아몬의 다음 목표는 그대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군주님. 그동안의 그 수많은 계략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대는 달다림을 잃었습니다. 군주님, 달다림에 대한 지배권을 지키셨군요. 아직은 지도자가 바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라라크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아, 두려워 마십시오. 전 알라라크님께 도전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오늘만큼은요. 군주님, 절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의 전술을 직접 보며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아몬의 혼종들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혼종들에겐 강력한 사이오닉 힘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힘이 아몬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혼종의 강력한 사이오닉 힘이 아몬의 용사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혼종의 사이오닉 지원 때문에 상황이 아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혼종을 제거하십시오. 어서! 혼종, 저놈들을 상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압도당하기 전에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원시 생물이 계속 여기 머무르진 않을 겁니다. 놈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원시 생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놈이 달아나 번식하기 전에 어서 처치하십시오. 원시 생물이 곧 떠날 겁니다. 여기서 안 보이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그대가 처치해줬으면 합니다. 원시 생물이 곧 이곳을 떠날 겁니다. 그 전에 놈이 산산조각 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잠시 후면 원시 생물이 달아날 겁니다. 그 전에 저 해충을 박멸하십시오. 원시 생물이 그대의 소나기를 빠져나간 것 같군요. 유감입니다. 저 원시 생물은 계속 슬레인을 배회하겠군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거될 운명이니까요. 원시 생물을 처리하지 못하셨군요. 라크시르가 끝난 뒤에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 원시 생물은 정말 끝이었군요. 혹시 여유병력이 있다면 저 버러지를 짓밟아 주십시오. 원시 생물 또 한 마리가 전장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처리해 주십시오. 전 저 역겨운 원시 생물이 너무 싫습니다. 혹시 여력이 된다면 저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